자, 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58세 여명 사주 팔자를 가지고 한번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주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사주는 무토일간에 토가 세 개, 그 다음에 화가 세 개, 을목 정관이 하나로 이루어진 굉장히 강한 사주다. 목생화 화생토로 모든 그 힘의 귀결이 토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무토 일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강하다,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관 을목은 이 무토 일간에 대해서 보면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관 을목이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버텨야죠. 그죠? 그런데 이 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뿌리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월 지장간의 정관이, 그죠? 서로 상응하고 있죠?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을목은 혼자다. 모든 것은 화와 토는 한편이죠, 한편. 그래서 무토 일간이, 아니, 정관 남편이 무토 일간에 무토 일간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에는 참 어려워 보인다.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오행의 논리 속에 을목 정관은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강황하죠, 기운이. 너무 울타리를 성으로 둘러싸서 좀처럼 다른 사람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남편 을목은 그 성을 뚫고 그 높이 쌓여진 그 무토일간이 쌓아놓은 그 울타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 틈이 보이질 않는다. 자, 그런데 지지를 보면 오미 합화죠. 이것도 오미 합화도 되고 사오미 방합도 됩니다. 이 강한 화기에 한몫을 더하죠. 그래서 좀처럼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성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두들기고 하다가 결국 문을 열기를 포기하고 이 정관은 결국 그 화기, 목생화 화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다. 결국은 이 정관 을목이 귀신이 되죠, 귀신. 그죠? 무토일간에는 귀신이 되어버린다. 사실은 월지장간 정관이 투관한 용사신입니다, 용사신. 그래서 이 용사신이 제대로 여기서 역할을 하려면 너무 약하니까, 그죠? 이때는 수생목, 수나 수기운이 들어와서 수생목 해주고, 그 다음에 무토기운은 목극토로 토극술에서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극설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극화 해가지고 화의 기운도 설기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관에는 지금 수가 보이질 않죠. 전체적으로 보면 금수운이 좋다. 자, 여기서 무토는 뭡니까? 무토는 물상으로 보면 우뚝 솟은 산입니다. 일간 무토는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같은 형제인 무토 비견, 겁재가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인 화기에 의해서 더 기운을 받고, 그래서 이 무토 스스로는 자신의 성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리지도 않고요. 너무 단단해서 자기 스스로 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대포를 꽝 쏴서 그 문을 폭파시키고, 그래서 문을 열고 하기 전에는 전혀 문이 열릴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 연주를 봅시다. 연주도 병오
그 병호죠, 병호. 굉장한 그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일가는 처음부터 그저 이 연주는 조상운이라든가 조부모운 뭐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운이죠. 이 처음부터 병호 일주가 강력한 지원군이 되다 보니까 이 무토일가는 처음부터 세상의 모든 게 자기 자신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토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지, 그 다음에 시지. 그죠? 보면 무오양인이 됩니다. 양인. 그죠? 무오양인. 그 연지의 오화와 시지의 오화가, 그죠? 그 무토 입장에서 보면 양인이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일간 명주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결국은 내 울타리잖아. 좁은 성 안을 자신의 세상인 양 따움켜지고 장악하고 그런 기세가 강하다. 그러니 을목정관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연주 병호도 양인, 시주 무호도 양인. 거기에다가 월지 미토는 뭡니까? 겁재죠. 온통 세상이 일간 위주로 돌아갑니다. 일간의 세상이죠. 자, 사방팔방이 꽉 막혔어요. 정관한테는. 그죠? 이 자기 와이프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너무나 꽉 닫혀 있어서. 탈출구가 하나 있어요. 월지 미토를 보세요. 월지 미토를 보시면, 아, 이 월지 미토에 지금 그 지장간에 정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때 월지 미토는 다른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여자. 그래서 그 미토는 을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목극토 해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여자가 되죠. 재성. 미토는 정관 을목에게 또 다른 여자다. 탈출구가 있다. 결국은 아, 무토일간의 성문을 열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나버릴 거다. 자, 일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구축한 그 성에서 스스로, 그죠? 자기는 인심도 후하고 다른 이하고 관계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왜? 그성 안에서는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니까. 운도 또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비겁에 지지하고 인성의 생조를 듬뿍 받은 일간. 그죠? 뿌리 내리려는 정관의 그 어떤 소박한 마음조차도 무시하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 이 자만심 높은 일간을 두고 이 정관을 목은 스스로 떠나버린다. 자, 그래서 그 성문을 끝내 열지 못하고 무토일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정관을 목은 화기에 스스로를 던져버리면서 일간을 포기하고 뿌리를 내릴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난다. 그게 뭐다? 미토다. 자, 그런데 무토일간은 그 정관을목이 자기 자신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고 밖에 떠돌아다니고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자, 이게 원망스럽죠? 왜 그런지를 몰라요. 자기가 너무 강해서 아, 문이 열리지 않는데, 자기조차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밖에서 어떻게 그 문을 열수 있겠느냐고. 그래도 이성 안에서, 온통 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 무토일간은 정관을목이 원망스럽다. 밖으로만 빙빙 돌고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버린 이유도 알수 없죠. 원망스럽기만 하다. 자, 이 강한 토성을 도대체 누가 무너뜨릴까? 외부에서 강하게 충격을 가한다면 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자, 토기를 강력하게 설기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 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죠. 예, 숙입니다. 그래서 금기는 아, 그 화기를 갖다가 화극금을 해서 극설시킬 수도 있고요. 수기가 오게 되면 토기를 극설시키고 토극수로 동시에 화기도
수국화해서 극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화기와 토기의 기운이 누그러진다면 정관을목이 힘을 쓸 수가 있죠. 일간에게 필요한 소용지신은 뭐다? 금수운이다. 이때 이 정관은 용사지신이거든. 그래서 이 소용지신인 수와 용사지신인 그 을목이 같이 운 때만 맞아주면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을목 정관은 떠났고요. 다시 금수운이 들어와 준다면 정관을목이 기운을 차리게 된다. 즉 다른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현재 무토일간은 떠나간 남편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금수운이 따라준다면 인생 후반에는 만약에 그 금수운이 들어와서 무토와 그 화기가 누그러진다면 그 새로 들어온 정관은 그 무토에 든든한 받침목이 돼 이제 목극토 해가지고 그 약간 누그러진 그저 나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누그러진 그 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무토 일간이 아주 그 정관 새로운 남편의 든든한 받침목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 전체적인 그 사주를 보면 그 무토 일간을 포함해서 토가 4개, 화가 3개, 을목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토기운으로 집결되고 있어. 근데 거기서 일간도 또 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는 너무나 자기 자신 위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 봐야 사주 여덟 글자라고 하는 그 성 울타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거든. 그죠? 예, 아무리 본인이 굉장히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내가 다, 하여튼 잘하는 것 같지만, 남편에게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다. 왜냐면 너무 강하고 우뚝 솟아 있어서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거기에 목생화 화생토에서 모든 기운이 자기에게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당한 그 금수운이 흐를 때, 특히 수기가 흐를 때, 수기운이 들어올 때, 무토가 누그러지고 화기가 누그러지고 그 기운이 누그러질 때 정관을목이 그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무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인생 후반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인성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가진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인생 후반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사주고요, 사주풀이고요.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풀이를 할 때는 좀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